우선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췌장은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췌장은 크게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십이장 옆에 있고 위라는 장기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척추뼈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 심부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췌장을 이렇게 반을 열면 뒤쪽으로는 몸을 지탱하는 큰 정맥과 동맥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췌장은 몸의 심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증상도 늦게 나타나는 편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인해서 전이도 빨리 일어나는 편입니다. 크게 췌장은 이렇게 머리 쪽, 그다음 몸통, 꼬리 3등분을 해서 위치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변의 장기가 어떠한 장기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주변의 혈관을 얼마나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까요? 우선은 췌장은 크게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 기능은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몸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외분비 기능은 소화액을 분비해서 음식을 분해하거나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거나 몸 안에 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기름진 음식이나 식사를 한 후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몸 안에 당이 조절 안 된다든지 당뇨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췌장의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암이 어떤 병일까요? 보시면 제가 환자분의 CT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노란색 화살표 안에 있는 까만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장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PET CT라고 암이 있을 때 노랗게 보입니다. 이 PET CT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췌장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췌장에 발생하는 췌장암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선암이라고 하는 유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게 되겠습니다. 수술장 소견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변의 지방과 섬유 조직 사이에 췌장암이 있고 빨간색 화살표로 이제 표시된 곳이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췌장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췌장암은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위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암은 기본적으로 몸의 심부에 있기 때문에 종괴가 생기면 복부 통증은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고요.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담도라고 하는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막게 되고, 그러면 황달 증상이 생깁니다. 황달 증상이 생기면 눈이 노랗게 변하고, 대변 색깔이 회색변으로 변하고, 소변 색깔이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혈뇨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이 하는 내분비 기능 때문에 몸 안의 소화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조절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최근에 갑자기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췌장암을 한 번씩은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암을 진단하는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가 있을 테고요. 복부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심부에 있는 췌장을 다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복부 CT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1차적인 검사는 복부 CT가 되겠습니다. 복부 CT에서 췌장암이 의심되거나 전이가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MRI라든지 아니면 PET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추가적으로 내시경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이 진단되었다면 어떠한 치료법을 하는지, 치료 방법은 크게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게 췌장암에서는 유일한 완치 방법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항암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수술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크기를 줄여서 수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절제가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기관에 전이는 없지만 주변에 혈관을 침범해서 경계성으로 국소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각각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할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료진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수술을 살펴보면 크게 대표적으로 췌장이랑 주변 십이지장, 담도, 담낭, 위 일부분까지 절제하게 되는 휘플 수술이라는 게 있고, 이 수술은 5시간 이상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분이 수술의 휘중도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의료진과 면밀한 면담이 필요하고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췌장의 미부, 꼬리 쪽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의 미부를 절제하는 원이부 췌장 절제술이라고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휘플 수술에 비해서는 다소 간단한 수술이긴 합니다. 휘플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안에서 굉장히 소화에 중요한 장기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이 되겠고요. 휘플 수술은 원이부 췌장 절제술은 원이부를 절제하고 나서 근위부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췌장암 환자분들이 진단받았을 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항암 치료는 지금 상당수의 항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하게 된 항암 치료는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와 잼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맞게 됩니다. 이 외에도 2차 요법 이상으로 하게 되는 항암제로 오니바이드라는 약제가 있고, 경구약제로 타세바, 그 다음에 TS1이라는 약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차 약제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폴피녹스나 잼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약제는 우선은 좌측에 보이는 아브락산이랑 잼시탑인은 외래에서 보통 맞게 되고, 잠깐 병원에 내원해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외래에서 1주 뒤에 다시 내원하는 방향으로 외래에서 위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폴피녹스란 약제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항암제를 융합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항암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성도 세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맞을 수는 없고요. 입원해서 3박 4일 보통 통상적으로 맞게 되고, 일부 환자분들이나 일부 병원에서는 펌프 기계를 몸에 달고 외래에서 3박 4일 동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폴피녹스를 맞는 게 효과가 좋을지, 어떤 환자분들은 잼시탑이나 아브락산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지는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저희가 컨디션이 양호하고 건강하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폴피녹스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환자분과 면담을 통해서 주치의 교수님이 보통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2차 요법 이후에 최신 치료로 최근에 키트루다라고 하는 타 암종에 사용하는 약제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약제는, 특히 키트루다는 면역 관문 억제제로 알려져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기존의 암세포가 췌장암의 특징이 빠르게 분열한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빠르게 분열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머리카락이라든지 구강내라든지 위장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에 있는 세포들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다 보니까 폴피녹스라든지 잼시탑인 어브락산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입안이 굉장히 많이 헌다든지 설사가 굉장히 심한다든지 이런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동시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키트루다라는 약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덜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면역을 재활성화를 통해서 항암을 하는 이제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약재로 림판자라는 약재가 있는데, 림판자라는 약재는 몸 안에서 유전자가 손상되고 망가지면 그거를 복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수리하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쉽게도 이러한 복구 유전자가 손상된 환자가 전체 100% 중에서 5에서 7%밖에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지, 뭐 상대적으로 적지만 새로운 신약이 사용 가능하다는 데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 치료 방향은 이제 어떤 것이 있을지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폐암이나 타암에서 사용 중인 면역 항암 치료를 지금 췌장암에서도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면 췌장암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주요 병원들에서는 카티셀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 아니면 임상 1상 이상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세포 주위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섬유세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들도 시행되고 있고, 기타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대학병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조만간 또 신약의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암제뿐만 아니라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최근에 영양치료를 잘 받으신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하고 췌장암 치료 반응이라든지 근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해 보았고, 그 환자분의 근육량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환자분의 예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료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드시고 영양요법을 하실 수 있도록 주치 교수님하고 자주 잘 상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료를 본 환자분이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75세 남자 환자분이고, 환자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과거력은 전혀 없으셨던 분이시고, 최근에 복통이 있어서 이제 가족분들, 따님하고 아드님 손잡고 외래에 오셨던 분이신데, 2개월 전에 진단받고 당시에 췌장암이 췌장 체부, 췌장의 가운데에 암이 있고 PET-CT에서도 노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크기의 간 전이까지 있어서 사기로 진단받았던 분입니다. 2개월 동안 외래에서 젬시탑이 나브락산 치료를 받고, 췌장 체부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고, 종양 표지자도 반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간의 전이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환자분이셨는데, 두 달 만에 간 전이가 급격하게 준 것을 확인해서 환자분께 오늘 설명을 잘 드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사용하게 되는 폴피녹스나 젬시탑이 나브락산은 치료 반응 효과가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치료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도 기대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췌장암이 진단된 분들은 처음 진단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또 두려움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분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의료진하고 힘든 부분을 잘 공유하고 무사히 항암 치료나 수술 치료를 마치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의응답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수술 후에 올해 8월 말에 재발하여서 담낭관에 호수를 삽입하여 치료 중이신데, 그동안 적용 가능한 항암제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환자분은 작년 4월에 수술하셨고 올해 8월에 재발했기 때문에 이제 재발한 병변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재발에 의한 합병증 때문에 아마 호스를 삽입하신 것 같고 항암 치료는 아마 재발한 부위가 수술 부위 부근의 병변이라서 주치의 교수님이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병합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추측컨대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고 여전히 병변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크게 변화가 없다든지 경과에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종료가 되면 항암 치료를 아마 이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치료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췌장 미부암에 복막 부신에 전이가 있으셔서 잼자 아브락산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이후에 내성이 생겨서 오니바이두로 항암제를 변경했고 2차 진행 중인데 2차 항암 치료 전에 종양 표지 검사 수치가 다시 상승하셨다고 합니다. 오니바이두 투여 목적이 종양 축소인지 상태 유지인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오니바이드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사용 가능한 2차 이상의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은 상태 유지보다는 종양을 축소해서 줄이는 것이 이제 의료진과 환자의 목표가 되겠고요. 보통 췌장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태가 잘 유지만 되더라도 치료 반응이 있다고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니바이드 불응이 되면 폴페이녹스 요법이라든지 잼자 아브락산 병합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치료 반응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종양 표지 검사 수치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수치가 증가했더라도 CT나 MRI나 PET-CT에서 실제 크기 자체가 일정 크기 이상 커졌는지를 꼭 함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CT를 찍으셨는데도 크기가 만약에 커져서 항암제 약제를 바꿔야 된다면 아쉽게도 잼자 아브락산을 1차로 쓰셨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폴피녹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이상에 사용 가능하도록 최근에 허가가 되긴 했지만 3차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2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오니바이드에 불응이 되면 폴피녹스나 잼자브락산은 현재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항암치료 효과를 유지한다거나 항암제가 더 쉽게 암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항암 치료제 이외에 추가적인 약물은 아직 없는지라고 질문이셨는데 사실 항암제가 췌장암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주변에 섬유조직이 굉장히 많고 항암제가 잘 침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제가 많이 개발되고 시도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약제 중에서는 오니바이라드라든지 아니면 아브락산이라는 약제가 이와 관련된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서는 허가된 임상 연구되는 항목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된 항목은 없고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뮨셀을 간암뿐만 아니라 췌장암까지 임상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췌장암 간전이 환자가 항암 중에 보조 치료로 이뮨셀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췌장암에서 이뮨셀을 이제 임상을 곧 시행할 예정인데 그 기관에는 이제 서울대학병원과 제가 속한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기관으로 이제 임상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췌장암 이뮨셀 치료는 항암 치료로 보조적인 치료를 목적은 아니고 수술 후 췌장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의 경우처럼 전이가 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상 대상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향후에 전이된 환자분들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생긴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가 가능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임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 당장 시도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수 제거 시에 복수 천자와 배액관을 이용하는데 배액관을 이용한 방법에 두려움을 느껴서 현재 주일에 복수 천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복수 천자와 배액관 둘의 장단점 및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복수 천자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바늘로 복수가 찼을 때 배 안에 있는 복수를 제거하는 게 복수 천자를 의미하는 거고 배액관은 복수 천자로 해결이 안 되는 다량의 복수가 있을 때 관을 삽입해서 백을 달고 수도꼭지처럼 생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복수를 수시로 제거하는 게 이제 복수 배액관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복수 천자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늘을 찔러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가 환자분이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플라빅스 그 다음에 다른 혈전 용해제를 드신다든지 또한 간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응고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매번 바늘을 찌는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고 배액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삽입한 후에는 추가 삽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개통관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더라도 외부에서 균이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경우에는 복막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는 복수천자를 처음 시도를 하고 환자분의 복수천자로도 잘 조절이 되면 배액관을 당장 넣진 않고 하지만 복수천자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복수의 양이 굉장히 많다면 배액관을 권유드리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환자분과 상의 후에 진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항암 중에 빈혈이 흔한 부작용이라고 들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염려됩니다. 빈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게 이제 빈혈을 의미하는 건데 항암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빨리 자라나는 세포를 같이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입안에 있는 세포, 몸 안에서 만들어진 혈구세포, 그래서 백혈구라든지 적혈구를 같이 죽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 감소라든지 빈혈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응증에 해당이 되면 경구제제로 철분 보충제를 하게 되고 그것도 해당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혈 호르몬제라고 피하로 주사를 맞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혈 호르몬제를 3주마다 피하로 적응증이 되면 주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암 하시는 분들은 수혈을 해가면서 보게 되고요. 최근에 서울의 모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경구가 아니라 주사제로 철분을 보충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고 항암하시는 암 환우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3상 임상 연구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3상이 성공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빈혈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 폐 전이가 된 췌장암으로 수술은 하지 않았고 오니바이드를 지금 1년 10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요즘 잦은 설사로 힘이 드는데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아마 설사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추측컨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니바이드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니바이드를 1년 10개월째 사용 중이시면 굉장히 치료를 오래 잘 유지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설사가 경증이라면 항암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설사가 많이 심하다면 설사를 꼭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를 조절하는 방법은 우선 항암제 부작용이면
지사제를 저희가 보통 경구라든지 짜먹는 스메타라고 하는 지사제를 보통 복용하게 되고, 지사제를 복용함에도 이제 불가능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설사로 인해서 이제 패혈증 같은 것도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잠깐 쉰다든지 간격을 늘린다든지 용량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식이요법은 췌장암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을 하는데, 외분비 기능으로 소화를 잘 시키고 이제 지방이 섞인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췌장암 때문에 기능이 망가지면 이러한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한 경우에 지방변을 보거나 설사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화가 잘안 되는 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이라든지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췌장암으로 9차 항암 치료까지 마쳤는데 구내염이 심해서 음식 섭취가 힘듭니다. 다른 약물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내염이 이제 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내염은 입안에 있는 구내 상피세포가 항암 치료 때문에 빨리 망가지고 복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기고, 구내염 역시 마찬가지로 심해지면 폐혈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생기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글을 자주 해주고, 가글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치의 교수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한 가지 가글이 안 되면 다른 종류의 가글을 섞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내염을 치료하는 경구에 뿌리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처방을 받아서 함께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굉장히 심해서 식사조차 섭취하기 힘들다면 보통은 항암제 용량을 좀 줄이던가 약제 투여 기간을 조금 늘려서 구내염이 조절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셨고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외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외과 교수님들이 더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보통 췌장암 수술하고 나면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췌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고 췌장 두부나 체부암 같은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 그리고 담도도 절제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다시피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소화불량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 식사를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췌장암 수술을 하신 분이라든지 항암 하시는 분들은 영양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고 식사를 이제 끊으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계속 섭취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